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BCT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